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여러분, 제주도로 왔습니다. 제주도로 와서 신라 호텔에서 1박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와, 방금 망고 빙수 보이시죠? 망고 빙수. 저게 얼만지 압니까? 6만 원입니다. 6만 원. 야, 이 상도둑놈 새끼들. 와, 좀 심하네요, 근데. 들어가니까 딱 체크인 하는 데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뭐 서서 하는 게 아니고 저 안쪽 오른쪽으로 가면 체크인 하는 곳이 따로 있고, 가자마자 거기서 이제 오렌지 주스를 줍니다. 예, 나머지 그제 일행이 저 기다리면서 망고 빙수를 시켰는데 6만 원 달라 하길래, 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부는 뭐 요런 식입니다. 아까 저 우측편으로 가면 객실이 있고요. 구간이랑 신간으로 나눠지던데 예약을 늦게 하시면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구간을 잡았고요. 이게 희한한 게요 안에 편집샵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왔는데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편집샵이. 이제 볼일을 보고 나와 상쾌한 기분으로 나왔을 때 구매 욕구가 조금 더 올라간다는 뭐 그런 결과가 있나? 뭐잘 모르겠고요. 이게 너무 넓어서, 아까 밑으로 내려가면 식당이었는데 너무 넓어서 뭐다 둘러보지 못하겠고요. 요 로비 쪽인데 로비 쪽만 살짝 맛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 서양분 두 분이 정말 멋져요. 하, 이게 뭔가 연주를 듣고 있으면 감성에 막 젖습니다. 망고 빙수 가격을 다 잊을 정도로. 이제 부동산 제이답게 내부를 한번 보실게요. 내부 딱 들어가면은, 와, 진짜 좋네. 응? 역시 여러분, 돈이 좋습니다, 돈이. 응? 돈이 좋네요. 이건 뭐고? 이런 거 이제 모음 절단 나는 거지, 이런 거 모으면은. 아, 요거는 되네. 뭐, 근데 뭐, 안에는 별거 없네. 똑같네. 이거 지우는 거고. 이거 지우는 거야. 아. 역시 여러분, 이런데 또 와봐야 뭐할수 있습니다. 와봐야. 바다가 보이고 그러진 않네요. 야, 근데 진짜 좋네. 또 이제 신라 호텔에 왔으면 이제 수영을 한번 하러 가야겠죠. 근데 이날이 존나 추웠어요. 안에 보시면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내부풀이랑 외부풀이 있는데, 저내 외부풀은 어린이들이랑 같이 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운을 입고 나가면 되는데, 같이 놀수 있는 곳에서는 베드가 무료입니다. 근데 이제 성인 전용 풀이 있어요. 성인 전용 풀로 가시면 베드가 11,000원을 지불을 해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날이 너무 춥기 때문에 베드를 쓸 수가 없어. 얼어 죽을 것 같아. 거의 뭐 혹한기입니다, 혹한기. 그래서 이 카바나라고, 요 이렇게 카바나라고 33,000원짜리 2시간에 시켜야 됩니다. 시키면 이렇게 안에 비닐로 집을 줍니다. 요 침대가 있고 안에 열풍기가 나오고 하이네켄 두 개를 제공해 줍니다. 저기 이제 추울 때마다 들어가야 돼요. 물론 풀은 온수풀입니다. 널찍하기 좋죠. 여기 성인풀입니다. 아, 존나 춥습니다. 너무 춥네. 온수풀인데도 너무 춥네요. 네, 여기는 제주 신라호텔 성인풀입니다. 좋네, 확실히. 비싼 데가 좋네요, 확실히. 이게 햇빛이 하나도 없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지금 추워서 아무도 없습니다, 풀에. 여러분, 문신 때문에 래시가드를 주네요. 죄송합니다, 혐오감을 줘가지고. 여기는 졸라 뜨거워요. 그냥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아, 좋긴 좋네. 확실히 밤이 되니까
이게 이뻐지더라고요, 수영장 자체가. 근데 추워가지고 물에 계속 있었더만 몸이 불어 터져갖고 못 있겠더라고요. 올라왔어요. 밖에 보이는 야경도 낮에보단 훨씬 낫습니다. 역시 호텔은 밤이 이뻐야 됩니다. 와, 수영 조금 하고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자야겠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와. 아, 잘라 했는데, 이 룸서비스를 한번 또, 요, 신라호텔에 오면, 요, 짬뽕을 먹어봐야 된다 해가지고. 근데 이 짬뽕이 여러분, 이게 4만원이 넘습니다. 이게 4만원이. 옆에 저 치킨은 6만원입니다. 6만원. 이 미친, 아, 욕할 뻔 했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저 안에 막, 게 찌개도 들어가 있고, 해산물이 거의 뭐, 해물탕 맛집 수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은 먹을 만합니다. 이게 존나 좋은 게 여기서 이렇게 TV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희한하게 돼 있네. 리모컨도 있고. 응?